자, 내리손 좋지. 따뜻하다. 어느새 단잠에 빠진 두 부자. 행복이 별건가요? 매미소리,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낮잠을 즐기는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죠. 부자가 자는 사이 계곡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물이 마려졌어. 큰일 났다. 서둘러 밖으로 나온 집시맨. 야, 이거 뭐, 비가 많이 왔는 것 같다. 이거 봐, 물도 이거 봐. 물도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을지도 조금 의심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빨리 낚시를 하자. 낚시할까? 어. 우차. 오지를 주로 찾아다니는 집시맨은 민물 낚시를 즐겨 한다는데요. 가짜 미끼를 이용해 고기를 낚는 방법입니다. 동그란 판때기가 수중에서 뺑글뺑글 돌아 이거. 봐봐. 그러잖아. 누워 낚시라고요? 꺽지. 꺽지 잡는 낚시. 꺽지 낚시는 물속을 이동하며 잡는 게 특징입니다. 잡기가 쉬운데. 낚시하다가도 제가 저렇게 그냥 뭐라 그 고기가 사는 데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낚시를 하면 낚시가 되나? 광주야, 물고기 다 쫀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어, 잡았다! 네? 오, 이게 큰 놈인데? 어, 광주야, 잡았어! 유후!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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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 정말 크죠. 소중 어종입니다, 우리나라. 꺽지, 진짜 크다. 오, 잡았다. 티, 잡았다. 꺽지 잡았다. 어우, 잡았어. 오, 수영하고 노는 줄만 알았더니 12살 치곤 제법입니다. 입질하는 게 보인다니까. 한번 오면 늦겠지. 이렇게 하면 오는 게 보여요. 따라오는 게 보이지? 응. 같은 공간에서 부자가 함께하는 이 순간은 남자들만의 묵직한 추억으로 남겠죠. 아, 네. 이 정도면 뭐 시야도 좋고요. 말에서도 뭐 만족합니다. 둘이 먹기에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집시맨. 와, 따뜻하다. 저녁 메뉴는 간편하게 아들이 좋아하는 훈제 닭구이와 꺽지구이입니다. 4개. 한 번 더 하려고. 1, 2, 3. 초장! 엄마야, 안 덮어주면 안 돼. 자, 중요한 거 안 했다. 칼집을 내야 돼. 칼집? 꺽지가 고루 익을 수 있도록 칼집부터 내주고요. 어떻게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뿌리셈? 간단한 향신료로 간을 해서 굽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부자의 저녁이 맛있게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느새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꺽지구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다 익었잖아. 아, 잘 익었다. 훈제 닭구이도 성공적입니다. 다리 하나 줄게. 닭다리. 아빠도 다리 하나 먹고. 우리 부자를 위하여. 위하여. 뭐 보자. 야, 이거. 오지에서 숯불에 구운 닭구이를 먹는 기분이란 어떤 걸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우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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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살아있네. 살아있네. 야, 이게 숯 냄새가 솔솔 나는 게, 야, 이거 정말 맛있네. 강주야, 닭다리는 이렇게 먹는 거야. 봐봐. 봐. 난 그냥 이렇게 먹어. 정말 맛있다. 아무리면 어떻습니까? 맛있으면 된 거죠. 자, 손으로 잡아. 직접 잡은 꺽지의 맛은 어떨까요? 한 번인데? 그래. 아빠 신기하다. 꺽지를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처음이야? 응. 직접 잡은 물고기를 맛보는 이 기분은 도시에선 좀처럼 상상할 수 없겠죠. 현주는 딱 먹는 폼을 보니까 좋아하는 메뉴나 뭐 이런 것들 식성이 아빠하고 똑 닮았어. 기분이 어때? 남들이 못하는 거는 좋아하고. 현주가 나중에 크더라도 응? 이제 사춘기가 오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러더라도 응. 아빠하고 이렇게 계속 여행을 다니자. 어, 하이파이브. 어, 약속하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하고. 나봐. 뭐라고? 나봐 이거. 한번 하자. 도란도란 부자의 이야기와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한주 호라 씨, 아빠 그 늦은 밤 두 남자가 밤 산책에 나섰습니다. 아, 물 많고. 아, 항주야 완전 깜깜하다. 그지? 강주야, 응? 안 무섭냐? 왜 안 무서워? 아빠 어릴 때는 겁쟁이였어. 아, 그래? 그래. 완전 겁쟁이같이 생겼지? 어. 그런데 논길을 지나다가 뭔가를 발견한 집시네. 야, 이봐. 와, 톱 색깔하고 똑같은 생긴데, 봐봐. 이거 달팽이도 있어. 아, 달팽이 보여? 어, 그렇네. 어, 잡았다, 잡았다. 어. 야. 아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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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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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쳤다. 아 이거 들어가자. 가자. 응? 나 달팽이를 들고. 우연히 만난 달팽이와 여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어 왜? 뭐야? 학교네? 어? 학교야? 왜 풀이 이래 많은데? 새교 아니야? 들어보자. 모르카노 안 들어간다 나는. 들어가야지. 땀인데. 왜 들어가는데? 인증샷 찍으려고. 인증샷? 인증샷. 무슨 인증샷? 교실에서 딱 찍고 나가자 그러면. 귀신하고 하면 인증샷 한번 찍겠다고? 어. 야, 이렇게 파도 한번 봐봐라. 얘 진짜 오래 댕기거든 이런 거는. 아빠 이거 자르세요. 지금 안 댕겼어. 응? 천천히. 너 안에 들어보자. 그거 왜 가라가는데? 궁금하잖아. 먼저 가. 한밤중에 폐교라니. 보기만 해도 오싹해지는데요. 이 옛날 신발장이었거든, 강주야. 아, 그래? 다 신발장이었거든. 강주야. 어? 왜? 네. 왜? 어? 무서워. 너무 대놓고 있어. 광주가 우리가 한 데는 좀 센데. 내친 김에 2층까지 올라가 보는 두 사람. 그때 문이 열려 있는 한 교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적혔는데. 10년 만에 학교 왔다가 여러 가지 추억 되새기고 갑니다. 이거 비춰봐. 2000. 12, 8월 12년이면 지금 18년이니까. 어, 그때도 토요일이야. 지금도 토요일이고. 응? 연도는 어, 갑자기 머리가 쭈뼛 쓰는데. 오늘이 8월 11일 토요일. 소름 돋는다. 가자. 아니, 지금. 알 수 없는 괴기스러운 소리에 무서운 기색이 역력한 아들.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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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럴 때 필요한 건 스피드죠. 아, 강주야. 어? 이거 한번 들어봐봐. 아빠 몰래 놔뒀지롱.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같이 나오시나? 한바탕 귀신 소동을 뒤로 하고 잘 준비를 하는 부자. 1층은 아빠 방, 2층은 아들 방입니다. 아빠 들어간다. 내일 보자.